안녕하세요. 소나미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 열린 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숲담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그 역할을 이 스마트폰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KT를 통하여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주변에는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저희 다섯 분의 강사가 뭉쳤습니다. 앞에 두 분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활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뒤에 두 분 선생님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일상의 앱들을 소개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월요일 11시부터 강의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저희 강의의 특징은 주 강사 외에도 보조 강사인 제가 참여해서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제 1차 시 강의 내용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체로 이론이 40%, 실습이 60%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1차 시 강의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기초적인 앱을 배워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2차 시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해 촬영하고 편집해서 공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3차 시 강의에서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숨겨진 기능들을 익혀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실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차 시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면 편리한 유용한 앱들을 활용해보고 나하고 궁합이 맞는 앱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육을 마치게 되면 스스로 스마트폰을 설정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 학습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